안녕하세요. 시내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영화와 TV를 업내들며 맹활약 중인 배우 이상엽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이상엽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 마치고요. 요즘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어떤 자연의 상태로 쉬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톱스타 유배기에서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하는 순박한 시골 청년 역할을 하셨는데요. 전 일단 이름부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최마돌. 아, 네. 강수라! 마도로스라 그래서 이제 마돌인데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 있고 귀여운 이름이었어서 네,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 최마돌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였는데요. 근데 사실 지난해 개봉한 영화였죠. 동네 사람들에서 출연하신 작품과는 너무나 갭이 큰 캐릭터를 맡아서 저 깜짝 놀랐었거든요. 제가 연기를 하면서 더 재미를 느끼고 더 즐거우려면 지금 했던 이 캐릭터와는 다른 캐릭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저도 하고 싶었어서 정반대 캐릭터를 고르다 보니까 네. 네, 마돌이를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럼 이상엽 배우의 최근작 동네 사람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죠? 영화 동네 사람들은 한적한 시골 마을 한 소녀가 실종되면서 시작되는데요. 너네 반에 한수연이라는 애 있지? 가출한 건가? 가출 아닌데요. 이 마을의 체육교사 기철과 학생 유진은 사라진 소녀를 찾기 위해 나서죠. 어지간한 사건 아니면 조용히 있어. 이게 어지간한 사건이야?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미술교사 지성의 행동은 수상쩍기만 한데요. 아까 누구랑 통한 거야? 왜 그랬냐고요? 이 의문 가득한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쫓아가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화 동네 사람들 맨 처음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오디션 제의를 먼저 받았었고 이제 대본을 보는 중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작품은 내가 할 수 없는 작품이다. 빨리 대본을 덮고 도망가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감독님을 한번 만나뵈라 라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만나 감독님을 직접 보고 했었고 유진아 무슨 일 있니? 저는 이 캐릭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정의를 내려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께서도 그 캐릭터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드신 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우리 둘이 만나서 지성이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제가 꿈꿔오던 그런 영화 현장의 모습이기도 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말씀을 해주셔서 무조건 고! 해서 하게 됐죠. 네, 그럼 극중 지성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찍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지성이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 노래인데 조성모 선배의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다들 아시죠? 네. 모르신다고요? 봐봐. 네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 응? 다 오해라니까. 그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찾아가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해석이라기보다 그냥 정말 발견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야, 이 새끼야, 놀러! 야! 이상엽 배우는 그동안 악한 역할을 여러 번 해오셨어요. 드라마 시그널에서는 모두를 놀라게 한 섬뜩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역을 맡으셨고요. 아까 그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사의 책임도 영광도! 검사 거라고요?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행을 서슴지 않는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로 등장을 하셨는데요. 따라오세요. 동네 사람들의 지성까지 포함을 해서 그동안 연기한 이 악행들 중에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나쁜가요? 역시 편집자님들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유범이 저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쁜 거는 이제 지성인 것 같아요. 지성이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어떤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잘못들이라서 네, 그 둘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영화 전반부에서 대사보다는 표정이라든가 사소한 행동으로 이 지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함을 표현을 해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표현하기 힘들었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스태프들과 감독님 그리고 배우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전설의 스물네 테이크 NG가 있는데요. 그 전과 후로 지성이가 바뀌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미술학원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그래. 고마워. 학생이 주는 캔 음료에 젖어 있는 그 물. 그걸 이제 내 손에 묻었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지성이만의 어떤 싫음? 거부감? 그런 게 순간 표정으로 딱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첫 촬영이기도 했는데 24테이크를 가면서 정말 아 이런 게 영화 현장이고 이런 게 디테일이구나. 그래서 그 촬영 그 씬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께서 일부러 좀 짜증을 나게 하려고 반복하신 거 아닐까요? 어떤 길들이기 같은.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감독님께 여쭤봤는데 그게 첫 촬영이었기 때문에 감독님도 어떤 지점을 찾기 위함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도 그 씬을 찍고 나서는 어느 정도 저도 이렇게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역시 모든 촬영은 24테이크. 네, NG부터 시작이지 않았나. 네, 영화 속에서 지성과 의도치 않게 계속 맞부딪히는 역할로 동료 교사 기철 역의 마동석 배우가 등장하는데요. 마동석 배우는 이름만으로도 너무 무시무시해서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선배고 형님이시고 좋은 얘기도 늘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는 그런 선배님이셨는데 근데 사실 연기를 하면서 마주치는 기철의 마동석 배우님은 정말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챔피언스러운 네, 그런 아우라가 있었죠. 네, 두 분은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액션 연기까지 소화하셨는데요. 사실 마동석 배우와 액션 합을 맞추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네, 맞죠. 그날 아침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정말 그 씬 하나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내가 마동석과 액션을 한다고? 정말 털끝 하나가 나에게 스쳤을 때 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선생이란 놈이 학생들 몰래 카메라나 찍고 너 쟤 납치해서 너 뭐 어떻게 하려고 했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철을 보는 지성의 그 두려움에 빠진 그 표정은 여기서 정말 고백하자면 이상엽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사실 극 중에서 지성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관객들의 쾌감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유진아! 유진아, 안에 있어? 지금 이제 와서 얘기를 하지만 작은 나이프로 어떤 위해를 가하는데 마동석에게 이 작은 나이프가 위해가 가야지 그 도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지막까지 엄청난 고민을 했었던 게 생각이 나고요. 찍고 나서 한참 얘기하고 다시 찍고 나서 조금 수정하고 이랬었는데 역시 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감독님과 저의 그런 대화들이 조금 그래도 좀 많이 묻어나서 그만큼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근데 마동석 배우뿐만 아닙니다. 장광 배우에게도 정말 많이 맞고 잔소리를 듣고 그랬는데요. 그때마다 이상혁 배우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단순한 악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역이었죠. 그리고 지성아, 예비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 응?
아들 하나 있는 거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키를 썼는데 말이야. 아버지의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악역이기도 하고 사실 정말 맞았는데요. 장강훈 선배님한테 정말 맞았는데 아프다는 생각이 사실 들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하는 지성의 마음이었지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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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동석과 장강 배우와 또 달리 네. 김새론 배우하고는 네. 근데 좀 가학적으로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아서 또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르면 그렇게 놀라더라고요, 새론이. 그냥 부른 건데. 네. 현장 밖에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좀 저도 좀 많이 미안했어서 더 많이 재밌게 해주고 더 많이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 건 되게 어두운 그 방 안에서 새로운 양에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않은 지점에 제가 이렇게 왁 하고 소리를 지르는 신이 있었는데 그때 그 표정을 보고 사실 저도 놀랐었어요. 자꾸 날 바쁜 사람 만들어! 정말 이 소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라는 그래서 에피소드라기보다 그냥 새로운 양에게 매 순간 제가 되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 영화 작업에 대한 갈증이 쭉 있어 오시다가 출연하게 된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배우 이상혁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저에게 영화의 시작을 하게 해주신 분은 감기의 김성수 감독님이시라면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김성수 감독님과의 작품에서는 그냥 이끌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대화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정말 고퀄리티의 작품 연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새로운 시작? 그런 작품이에요. 김성수 감독님 하면 역시 정우성 배우. 아, 네. 저는 그 정우성 배우 성대모사를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한 100번 반복해서 본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좋아서. 제가 실제로 들을 수 있을까요? 2019년의 목표는 절대 하지 말자였는데 이렇게 지금 새해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우성이 형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놓고 피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네.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하나, 둘, 셋, 시작!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혁입니다. 영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되게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자주 많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자네, 하지 마! 갑자기 지성으로... 하지 말라고! 오, 진짜 땀났어. 화내서 죄송합니다. 화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스타 지성 씨와 함께합니다. 아, 정말 끝이에요? 아, 정말 13초예요? 네. 되게 냉정하다. 네, 오늘의 무비빅 스타 배우 이상혁 씨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이상혁의 영화 동네 사람들. BTV에서 감상하세요.